막 비키세요, 비키세요. 아, 비키세요. 오프로드에서? 어, 사슴들한테 비키세요, 비키세요. 아니 이게 오프로드가 그런 아니 그런 오프로드 사슴한테 비키세요를 어떻게 해? 안녕하세요, 리뷰어터의 김승규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리뷰어터 비타민 서영입니다. 마스크에서 이제 어느새 비타민으로 또 넘어왔네요. 저희가 오늘은 아 선배, 오늘은 제가 좀 이끌어 가보겠습니다. 따단 따단. 제가 이제 항상 우리 선배한테 테스트를 많이 당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우리 선배를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선배, 요즘 세단이랑 SUV 중에 어떤 게 더 인기입니까? SUV죠. 오, 왜요? 뭐 레저를 많이 no. 그래서 저희가 오늘 굉장히 스페셜한 차량을 가져왔죠. 지프의 80주년 에디션, 그 중에서도 레니게이드를 가져왔습니다. 네. 이전에 지프 레니게이드 외관을 보거나 아니면 타본 적 있어요? 어, 저는 그 사진으로만 봤고 실제로 보는 거 진짜 처음이에요. 어때요? 처음에 딱 봤을 때? 네, 너무 귀여워요. 블랙 무광의 처리가 들어간 게 이뻐요. 그리고 제가 화이트 색상도 그 이미지로 봤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쁘더라고요. 마냥 순둥순둥한 느낌은 또 아니야. 아. 귀여운데 약간 센 척하는 강아지? 센 척하는 강아지? 저는 처음 봤을 때 약간 네. 디즈니에 나오는 구피 같았어요. 선배가 더 닮으신 것 같아. 지프 레니게이드가 약간 귀여운 이미지잖아요. 맞아요. 근데 얘는 올블랙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시크한 귀여움? 그니까요. 어. 그리고 확실히 이제 지프의 시그니처죠. 여기 앞에 보면 세로로 된 7개의 그릴 그리고 이 동그란 헤드라이트. 맞아요. 사실 이제 80주년 에디션이다 보니까 기존 지프 레니게이드 뭐 리미티드 에디션 이전의 모델이랑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근데 얘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옆으로 한번 보시면 일단은 휠이 이제 18인치 휠인데 타이어도 크죠. 나머지는 기존과 똑같아요. 저희가 트렁크를 한번 보죠. 아, 이 야, 이 트렁크 전동식이 아니라 조금 아쉽긴 아쉽지만 하지만. 뭐 지프니까 봐줍시다. 그리고 이게 공간이 넓어요. 엄청 넓은데? 소형 SUV에 속해요. 소형 SUV가 네. 사실 그렇게 공간이 넓진 않아. 근데 얘는 이 부분도 열 수 있어요. 아, 여기 아래에 짐도 넣을 수 있네요? 그러면 높게 쌓을 수 있고 얘가 아마 박스 형태다 보니까 오히려 적재가 정말 많이 돼요. 거기다가 이제 접을 수도 있으니까 얘는 접어주시면 안 돼요? 이거는 진짜 차박해야 된다. 이게 평탄화가 지금 완전하긴 안 됐지만 네. 어쨌든 접고 저기 앞에 조수석까지 접으면 제가 저기 끝에서 제 다리 어디까지 오는지 볼까요? 다리요? 네. 뭐 여기서 이만큼 오는 거 아니에요? 아 무슨 소리예요 선배? 저 아니, 제, 뭐, 여기 뭘, 여기 쭈그려 뭘, 앉아도 여기까지 다리 닿습니다. 선배가 한번 들어가 보세요. 아, 굉장히 귀찮게 하네. 지금 제가 한 이 정도? 이게 조수석까지 이렇게 젖히면 네. 충분해요. 그러니까 접는다고 치면 한 이 정도? 왜 이러는 걸까요? 내부가 진짜 넓어요, 일단. 왜냐면은 아무래도 박스카다 보니까 이쪽 부분이 좀 여유가 있어요. 그리고 내부에 또 80주년 에디션 포인트들이 숨어 있어요. 한번 찾아봐요. 설레요. 이러면 진짜 설렌다고요. 일단 제가 앉자마자 보이는 요거. 아 맞아 맞아. 그리고 여기도 있고. 아 맞아. 그리고 저쪽에 이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유리창에 조그맣게 기차가 있습니다. 맞아, 야 진짜 이런 센스. 그래 뭐 80주년이면 이 정도는 해야지 이런 느낌이죠. 맞아. 그리고 뭐 이런 거 다 수동으로 하게 되어 있고요. 맞아요. 약간 요새는 전자식으로 터치로 많이 되는데 근데 난 저게 더 좋은 것 같아. 편해. 아 그래요? 돌리는 것보다는 그냥 편해. 누르기 편하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누르기 편해서. 어떤 점이 가장 많이 바뀌었어요? 원래 지프가 옛날 막 2차 세계대전 때 군용차로 썼던 거거든요, 오프로드에. 근데 계속 오프로드 용만 탈 수는 없잖아. 그쵸. 그러니까 지프의 아이덴티티를 갖추면서도 도심에서도 좀 주행할 수 있는 좀 귀엽고 약간 이런 차를 만들기 위해서 내놓은 게 레니게이드. 이게 2014년에 처음 출시됐거든요. 우리나라는 2015년에 들어왔는데 근데 어쨌든 오프로드를 달릴 수 있는 기술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이 차로 실제로 막 뭐 산악지형이나 울퉁불퉁한 곳도 다 갈 수 있다는 거죠? 물론이죠, 물론이죠. 그런 기술은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고 사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호불호가 갈리는 게 도심에서 막 차가 안 나간다, 뭐 소음이 심하다, 막 고속이 안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쩔 수 없이 태생을 생각하면 원래 오프로드에 최적화되어 있는 차량들은 저속에서의 강한 힘이 더 중요해요. 이 차도 이제 도심에서 이제 탈 수 있게 만들어 놨지만 아무래도 이제 기본 세팅 원래 태생이 이제 오프로드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어떻게 보면 뭐 고속을 많이 밟고 거기에 약간 희열을 느끼시는 분들 그리고 아 이거 잘 나가는 차는 역시 고속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다를 수 있다. 그쵸. 그리고 저는 이제 차를 고를 때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뭐야? 첫 번째 성능 두 번째 감성 그리고 세 번째 하차감 차에 내렸을 때 와 네. 사람들이 날 쳐다보는 거. 아 그대들 모두 하나같이 똥으로 가득 차 있어 똥말이야. 그리고 네. 아 이 차 되게 옵션도 잘 달려 있고 진짜 성능 좋고 최신 기술이 들어가 있다 이런 부분. 주로 현기차 저는 사실 최근의 현기차는 그런 부분이 정말 잘 돼 있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기본 옵션이 너무 탄탄해. 그리고 세 번째는 감성. 아, 이 차는 그냥 이 차의 감성으로 사는 거다. 아... 그런 느낌의 차가 저는 지프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감성한 차다. 우리나라에 이 지프 동호회가 엄청 발전돼 있고 지프 동호회에서 오프로드를 자주 가요. 그런 분들은 이 지프를 감성으로 사는 거예요. 아... 조금 불편하고 뭐 가속이 안 되고 이런 거 아무 필요 없어. 경쟁 차종 뭐예요? 공부 안 했어. 미안해요. 이 경쟁 차종이 미니 컨트리맨이에요. 아 미니 컨트리맨. 네, 아까 얘기했던 뭐 비슷한 스타일의 외형도 갖추고 있지만 또 제일 비슷한 건 가격. 가격이 거의 똑같아요? 가격이 거의 똑같아요. 지금 처음 출시가가 4,390만 원 정도 되는데 미니 컨트리맨도 4,400만 원. 진짜 네. 거의 뭐 똑같다.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 경쟁 차종이랑 비교를 했을 때 이거는 그래도 확실히 레니게이드가 낫다. 레니게이드가 낫다? 일단은 네. 아까 얘기했지만 오프로드를 달릴 수 있다. 아, 그리고 아무래도 이게 박스카다 보니까 활용성이 좋아요. 박스카는 뒤가 그 루프라인이 뒤로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쵸. 짐을 높게 실을 수 있고 거의 뭐 스키 장비까지 실을 수 있어요. 아무래도 이 차도 오프로드 차니까 직접 막 산악 막 이런 데 가보고 그거 해보고 싶거든요. 비키세요! 오프로드에서? 사슴들한테 비키세요! 아니 이게 오프로드가 그런 아니 그런 오프로드 사슴한테 비키세요를 어떻게 해. 오프로드를 그렇게 네. 운전하는 게 아니고 산악을 달리다 보면 달리는 게 아니지 사실 네. 서서히 가다 보면 네. 이 불퉁불퉁하잖아요. 그리고 지형의 그 뭐 바위나 이런 게 사실 고르지 않기 때문에 네 개의 바퀴가 한꺼번에 돌 수가 없어요. 아,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은 떠 있고 이러다 보니까 헛돈단 말이에요. 바위 같은 게 있으면은 이제 여기가 떠 있으면 여기가 막 그냥 혼자 돌고. 그렇죠. 근데 이 지프의 강점은 이 바퀴를 순간적으로 한쪽에만 구동을 좀 더 힘을 많이 줘서 그거를 이제 넘어갈 수 있게 만드는. 그 기술이에요. 오프로드로 가면 10km, 20km로만 가요. 엄청 속도감이 있는 것 같아 보여도 네. 5km, 10km 그렇게밖에 안 돼요. 사륜으로 락을 걸어놓는 거랑 풀고 이제 지금 여기 샌드, 스노우 이렇게 보면 노면에 따라서 얘가 알아서 인식을 해서 거기에 최적화시켜서 이제 구동 방식을 바꾸는 그런 게 이제 레니게이드의 강점이다. 대신에 좀 안 좋은 게 하나 있어요. 뭐야? 차체를 그냥 찍어서 만드는 맞아요. 바디가 있고 네. 지프 계열은 철제 프레임을 두고 그 위에 차량을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바퀴가 네 개가 있는 그 프레임을 두고 그 위에 컨테이너를 쌓는 거랑 같은 개념이에요. 네. 그런 개념이다 보니까 좀 무겁기도 하고 그래서 연비가 좀 안 좋아요. 연비가 좀 안 좋다. 도심에서는 한 네. 연비가 한 8km 정도? 네. 뭐 고속하면 한 10km 나오겠지만 이제 평균 연비는 이제 9.2. 9.2.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요새 나오는 그냥 우리나라 현기차 SUV 같은 경우도 거의 뭐 12, 3 이렇게 나오는데 평균 9.2면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 같아요. 완전 장점을 이제 확 살리고 어차피 우리가 못 살리는 건 그냥 버리겠다. 아 진짜. 아, 요즘 그런 말도 있잖아요. 약간 예전에는 팔방 미인이 되게 엄청 어디 가든 잘 성공을 한다 했는데 요즘에는 아, 내 분야 하나만 잘하면 성공한다 이런 말 있잖아요. 아. 가격에 비해서 뭐 그렇게 성능이 엄청 좋거나 편의 기능이 많거나 하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감성만큼을 이제 확실하게 잡겠다 이런 느낌. 맞아요. 네 오늘 네. 지프 레니게이드 타봤는데 좀 어땠어요? 일단 저는 진짜 지프 레니게이드 너무 타고 싶었거든요. 왜냐면 지프의 최대 강점 레니게이드의 최대 강점 완전 귀엽고 아기자기하고 그 감성한 걸 제 눈으로 보고 싶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좋아 좋아요. 아... 좋아요.
갖고 싶어요. 이쁘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프라는 브랜드를 좋아하시거나 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외관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레니게이드를 많이 선택할 것 같다. 그런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저희 리뷰어터 다음번에는 조금 더 재밌고 새로운 차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안녕.